가맹단체 연합회 설립을 두고 충북도 장애인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회장단 사이에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가맹단체 회장단의 일괄 사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지부진한 연합회 설립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도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연합회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합회 발족은 물론 제대로 된 회칙을 담은 정관도 마련되지 못하자 이에 대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전날 예고했던 연합회 회장단 일괄 사퇴는 회장단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가맹단체 연합회장으로 추대된 고영준 충북장애인수용연맹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체육회가 연합회 구성을 먼저 제안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이 장애인체육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채익회 정관도 아마 외부에서 있는 주소는 뭐 이런 분들은 회장을 못한다라는 우선 정관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사퇴를 하든 뭘 해서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참석인이 적었고 그래서 그냥 기자회견을 제가 진행하고 나서 이에 대해 충북도 장애인체육회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고 회장이 연합회 설립을 위해 장애인체육회와의 소통이나 정관 마련 등 준비에 나서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500만 원 출연하마. 1년에 1000만 원 든다면 500만 원 출연할게. 제가 그걸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고 회장님한테. 500만 원 출연하니까 회장님들이 얼마씩 내서 우리 한번 연합회를 운영하자. 이런 네 가지 정도만 만들어 오면 우리가 해칙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첫 단추가 안 된 겁니다. 지지부진한 연합회 설립을 두고 고 회장과 장애인체육회 간 남탓 공방이 심화되자 가맹단체 회장단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나는 체육회나 연합회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서로가 아픔을 갖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단체고 봉사하러 왔지 장애인의 삶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연합회 발족을 두고 갈수록 장애인체육계 내용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맹단체 회장단은 5월 중순 전체 회의를 소집해 회장단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박종영입니다.